예, 이 보트를 사시면 선체 가격은 공짜입니다. 왜냐고요? 네, 안녕하세요. 멀미하는 선장 차보입니다. 오늘도 판매 영상으로 왔는데요. 기가 막히게 세팅이 되어 있는 그런 보트입니다. 옵션들이 굉장히 많고요. 가격도 제가 생각했을 때 엄청 합리적입니다. 일단 보러 가실까요? 코비아 21피트 워크어라운드 모델이고요. 이 보트의 판매 가격은 5,500만원이거든요. 근데 왜 제가 선체 가격이 공짜라고 했는지 일단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엔진을 250마력 새거를 다루셨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엔진 야마 기준으로 새거를 했을 때 3,500만원이거든요. 게다가 울테라 민코타 112파운드 72인치짜리가 달려있는데 한 번도 사용을 안 하셨대요. 배터리까지 포함하면 저것도 새거 기준 설치한다고 쳤을 때 800만원 정도 합니다. 미드 트레일러 알루미늄 투축 트레일러인데 저것도 새 걸로 사신다 그러면 뭐 800만원이 훨씬 넘는데 저거는 약간 중고틱 하니까 저거는 500만원만 잡아도 충분하겠죠. 어탐기도 9인치 로렌스께 달려 있고요. 그리고 그 외 옵션들은 여기서 리스트가 쭉 나갑니다. 거의 2,000만원이 넘는 되게 굉장히 좋은 옵션들을 많이 다셨거든요. 이 옵션에 대한 거는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일단 외관이랑 내관 이렇게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따졌을 때 실제로는 선체 가격을 거의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옵션들을 너무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 보트의 장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보트를 타고 주행을 해봤는데 역시 미국 보트의 그런 묵직한 맛과 파도를 째는 그런 능력들은 굉장히 좋았고요. 부상 활주도 굉장히 잘 되고 파도를 넘을 때 일본 보트나 국내 보트 같은 경우는 약간 파도 위에 텅텅텅 친다는 느낌이 있는데 요거는 쭉 가라앉아서 가는 그런 묵직한 맛이 있어서 굉장히 주행하기에는 또 좋더라고요. 일단 트레일러부터 한번 보면은 미도 트레일러 투축 알루미늄 트레일러가 달려 있고요. 바퀴에 있는 허브들은 4개 다 새 걸로 갈아 놓으셨다고 합니다. 쿨톤 윈치 3,000짜리가 달려 있겠죠. 요것도 따로 달려면 이제 금액이 3,40만원 하니까 저렇게 달려 있는 게 훨씬 편하고 밑에 AF7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걸로 잘 해 놓으셨네요. 칠하신 지 얼마 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이제 해상계를 하실 때 이렇게 AF7 돼 있으니까 따로 비용을 드릴 필요도 없고요. 저것도 개인적으로 또 맡겨서 한다 그러면 한 150에서 200만원 정도 하는 그런 고가의 AF7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울테라 112파운드 72인치 한 번도 사용 안 하셨다고 하니까 뭐 새 것처럼 쓰실 수 있고요. 스텐레일이 앞쪽까지 이렇게 있어서 사실 앞쪽으로 가기가 편하진 않아요. 왜냐면 하우스 공간이 굉장히 넓게 빠졌기 때문에 앞에는 이제 정비하러 간다거나 그런 공간들로 쓰시면 되고 앞에서 낚시하시기에는 좀 불편합니다. 굉장히 많이 불편합니다. 낚시를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트레일러에 이렇게 가이드 폴대가 달려 있어서 이제 배를 트레일러에 올릴 때 편하게 올리실 수 있겠죠. 자, 엔진부터 살펴볼게요. 엔진은 야마 250마력 4기통짜리가 달려 있고요. 요게 지금 사용시간이 20시간도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서 테스트 주행까지도 아직 다 마치지도 못한 그런 새 엔진이에요. 얼마나 좋겠어요, 상태가. 요것도 지금 이렇게 중고로 사실 거면 거의 새 건데 중고로 사실 거면 제가 볼 때 한 3천 이상을 주셔야 되거든요. 그만큼 엔진에 대해서 문제적일 게 없으니까 보트 타고 그냥 5년 동안은 따로 뭐 수리할 필요 없이 그냥 타시면 될 것 같고 부상 활주를 도와주는 부상판 이렇게 또 고급스러운 게 달려 있네요. 그리고 선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거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야마하에서 나오는 솔트워터 프롭입니다. 스템 프롭인데 이것도 정가로 따지면 120만원 정도 하는 그런 고가의 장비라고 합니다. 이걸 달고 나서 주행 성능이나 이런 것들이 더 현저히 좋아졌다고 하시고요. 트림 탭도 기본 이제 전동 트림 탭이 있는데 트림 탭이 수동으로 조절하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게 있고 이거는 주행 중에 자동으로 높낮이를 조절을 한다고 합니다. 외관은 다 살펴본 것 같고 이게 미국 보트니까 역시 V혈 깊게 되어 있어서 주파력이랑 이런 것들은 당연히 좋습니다.
예, 선취에 올라와서 선미에서 바라본 모습이고요. 옵션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빠르게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거는 미국 보트는 어창이 없잖아요. 어창이 있긴 있어요. PC박스라고 고기를 살려오는 느낌이 아니라 여기다가 이제 얼음을 채워서 이쪽에다가 큰 고기들을 넣어서 오는 그런 보관 개념인데, 그러다 보니까 국내 유저들한테는 좀 어창이 없는 게 단점으로 올 수가 있잖아요. 약점으로 올 수가 있는데, 보세요. 지금 아크릴로 돼서 물고기를 살려서 이쪽에다가 이제 넣어서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큰 대형 어창이 들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대형 어창이 있고 또 요 윗부분은 도마로도 대용으로 쓸 수가 있어서 여기서 생선을 손질한다거나 그렇게 하실 수가 있고요. 양쪽으로 이렇게 열리는 타입이라 한쪽 한쪽 열어서 하시면 되는데, 여기 손잡이는 좀 망가졌네요. 요거는 좀 보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양쪽에 이제 칼 꼽는 요런 부분도 세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 뒤에 의자가 없었던 것 같은데 양쪽으로 의자 공간을 따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평소에는 이거 빼서 선실에 넣어놨다가 이렇게 주행하시면 되고, 4명 이상 낚시를 한다 했을 때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뒤쪽에는 델코 배터리 100A짜리가 달려있고요. 반대편에도 델코 배터리가 한 개 더 달려있다고 합니다. 양쪽에 이렇게 놓으신 게 배터리 한 개가 혹시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 반대편 배터리를 사용하시면 되니까 뭐 시동 꺼짐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더 안심이 될 것 같고요. 여기도 똑같이 배터리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 부분도 한번 열어볼게요. 네, 여기 열면 또 깨알같이 이쪽에도 뭔가 수납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을 만들어 놨고요. 이 파시기 전에 배선 정리도 돈 주고 쫙 막히셨어요. 보시면 굉장히 깔끔하게 돼 있죠. 이건 지금 트림탭 잡아주는 그런 장치고요. 저 밑에 자동 빌지 펌프랑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네요. 네, 배선 정리도 엄청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 바로 밑에는 굉장히 큰 기름통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보트들의 가장 큰 특징이 수납 공간을 굉장히 잘 마련해 놨다는 거예요. 옵션이 굉장히 잘 되어 있죠. 마감이랑 이런 부분들은 더할 것 같고요. 양 옆쪽으로 낚싯대 꼬지나 각종 소품들을 이렇게 설치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마련되어 있고요. 반대편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지금 쿠션이 이렇게 있잖아요. 낚시할 때 아무래도 플라스틱에 대고 있으면은 장기간 낚시하면 불편한데 이렇게 쿠션이 있으니까 낚시할 때도 걸쳐서 낚시하기 편하고, 매립형으로 낚싯대 홀더도 꼬지도 이렇게 두 개 되어 있네요. 그리고 또 하나 아이징 글라스도 새로 맞추셨는데 맞추신 지 얼마 되지도 않으셨어요. 이게 그러니까 풀옵션으로 만들고 나서 파시는 거라 굉장히 아까운 보트입니다. 아이징 글라스도 지금 이 정도로 설치를 하시려면 최소 150에서 200 정도 나가는 그런 금액이거든요. 이제 똑딱이로도 이쪽으로 이렇게 똑딱이로 뗄 수도 있고, 자크 타입이라 안 쓰실 때는 이렇게 분리를 해 놓으셔서, 안 쓰실 때는 이렇게 다 분리가 되게끔 되어 있어서 접어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 뒤쪽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픽싱 박스인데 지금 여기 입구를 다 막아 놓으셨거든요. 요 부분은 수납 공간으로 활용을 하는데, 이제 지금 여기도 약간 물이 있잖아요. 여기가 습기가 차기 때문에 벤트구멍까지 이렇게 뚫어 놓으셨어요. 습기 차지 말라고. 그러니까 여기 수납을 하실 때는 약간 물에 젖어도 되는 그런 용품들을 수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양쪽에 이렇게 한 개씩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이제 끼할 수납 공간이죠. 수납 공간, 반대편에도 수납 공간. 여기도 이제 뭐 낚시 용품을 액세서리들을 거치할 수 있는 거 달아 놓으셨고, 의자도 상태 보시면 굉장히 깨끗합니다. 네, 세월의 흔적 같은 게 느껴지지 않아요. 요 의자도 시트 색깔이 같은 색인 거 보니까 의자도 같이 맞추신 것 같기도 하네요. 아무튼 의자도 엄청 깨끗합니다. 전기 작업도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보시면 코비아라고 되어 있고, 이제 스위치 패널이 이렇게 짜져 있어서 이쪽에서 스위치들 다 확인하실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주행 충전 되고 있죠. 그리고 요거 두 개는 이름이 안 달려 있으니까 지금 사용하지 않는 거고, 나머지는 다 사용하는 것들입니다. 항해 정방 서치, 뭐 기포 빌지, 어청 펌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경적은 손을 좀 보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동키랑 이렇게 이쪽에 있고, 컨트롤 레버랑 핸들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까 뒤에서 배터리가 두 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배터리를 각각으로 한 개 한 개씩 조절해서 끄거나 켤 수 있어요. 이쪽에서
또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베넷 전동 트램탭 말씀드렸는데 여기 올 뭐 FAV1 이런 식으로 오토 탭 컨트롤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동으로 컨트롤이 된다는 뜻이겠죠. 여기 대해서 좀 잘 아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은 좀 댓글로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것도 굉장히 고가의 장비고 그리고 어탐기는 9인치 어탐기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어서 어탐기도 같이 포함이고요. 무전기 작업도 되어 있고 CCTV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태양광으로 작동하는 CCTV라서 보트가 제 근처에 없더라도 핸드폰으로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편리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가이드 모터와 연결되는 윙코타 포인트원 같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주분이 오토바이를 굉장히 즐겨 타시는 분이라 오디오에 굉장히 민감하시거든요. 미국의 캠핑카나 이런 쪽에서 캐누드 오디오가 이렇게 달려 있어서 스피커가 굉장히 빵빵하게 잘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실도 보시면 이렇게 2단으로 접혀서 독립된 선실 공간으로 평소에는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안에 들어갈 때나 아니면 안에를 보고 싶을 때 여기도 지금 자연스럽게 이렇게 올라가네요. 네, 평소에는 문을 이렇게 열고서 이쪽으로 이렇게 걸어 놓으면 흔들릴 일이 없겠죠. 굉장히 세심하게 잘 꾸며 놓으셨어요. 정말 굉장히 탐이나는 보트입니다. 제가 주행할 때도 느꼈지만 전방의 시야각이 굉장히 좋습니다.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거는 이제 하우스 타입이라 앞쪽에 날이 안 좋은 날에 파도가 치면은 요 앞쪽에 이제 물방울이 생기는데 그거를 없애줄 수 있는 와이퍼가 지금 작업이 안 돼 있거든요. 와이퍼 정도만 추가를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선실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선실 내부에 요 시트 작업도 작업하시고 나서 거의 새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요새 비가 많이 오고 습기가 차다 보니까 약간 관리가 안 돼 있거든요. 저 부분은 깨끗이 닦으면 새 것처럼 깨끗해질 것 같고요. 그리고 요쪽에 전자레인지 달려 있고 이제 두 명 정도 누워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나옵니다. 하우스 공간에는 또 양쪽에 수납할 수 있는 이런 수납 공간들이 양쪽에 되어 있습니다. 일단 요 뒤부터 전자장비부터 확인을 좀 해볼게요. 배선 정리하면서 정말 깔끔하게 작업한 거 보시면 휴지 박스도 새로 설치하셔서 이렇게 다 분리가 되어 있고요. 지금 여기는 비어있는 휴지 박스라 이쪽에다가 이제 전기 더 연결하시면 되고 나머지 쪽에도 이렇게 네이밍이 라벨링이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비하시기에도 굉장히 편하실 것 같고요. 아, 너무 좋네요. 전기 작업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야죠. 릴레이까지 뭐 이렇게 서치류에는 달려 있겠죠. 그리고 실내 등 낚싯대 꼬지도 이렇게 작업이 되어 있고 야마비시에서 나온 파워뱅크인데요. 100A짜리가 달려 있네요. 이게 인버터 일체형이라서 그냥 인버터가 따로 필요 없이 이쪽에다가 220 꽂아서 쓰실 수가 있어요. 정말 편하겠죠 이것도. 네, 그리고 손해기 주행 충전기 태양광 충전기가 같이 달려 있어서 주행하시면서 인산철에 같이 충전이 되고요. 주행을 안 하실 때도 요 위쪽에 있는 태양광이랑 같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태양열로 인산철이 기본적으로 충전이 됩니다. 레노지꺼 태양광 분배하는 그런 분배기가 또 달려 있는데 이것도 가격대가 굉장히 비싸죠. 다 보니까 제품들을 싼 걸로 안 하시고 이제 본인이 사용하실 거라 다 좋은 것들로만 작업을 해 놓으셨어요. 네, 앞쪽에는 이제 가이드 모터 이렇게 전원선이 이쪽에 들어 있고요. 요 위쪽에 한번 보시면 네, 전동 화장실 작업도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화장실도 또 한 번도 안 쓰셨다고 합니다. 이게 뭐가 더 좋은지 모르겠는데 펌프가 보통 화장실을 쓰다 보면 해수물이 올라와서 내려가다 하다 보니까 화장실은 한 1년 많이 오래 쓰면 2년 관리를 잘하면 2년이고 보통은 1-2년 안에 고장이 많이 나는데 보통 펌프 전동에서 고장이 많이 나요. 이거를 지금 두 개를 달아 놓으셨네요. 두 개를 달아 놓으셔서 혹시라도 한 개가 사용 안 될 때 반대편 거를 쓰실 수 있게 이렇게 달아 놓으신 것 같아요. 양쪽으로 이제 요게 라우터거든요.
유심칩 남는 거 한 개 있으면 이쪽에다가 유심칩을 한 개 꽂으시면 와이파이 환경이 조성이 되죠. 핸드폰 같은 거 편하게 쓰실 수도 있고요. 지금 요거와 CCTV가 같이 연결돼서 핸드폰으로 집에서도 확인이 가능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옵션들에 대해서 쭉 살펴봤는데요. 굉장히 탐나는 보트고, 실제로 이 정도 옵션으로 해서 작업을 하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가격들에 대한 거는 공임비나 이런 작업들에 대한 거는 다 빠져 있어요. 실제로 그냥 새 거 가격이고, 이 정도 작업하려면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코베아 지금 21피트 몇 년식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상태가 굉장히 깨끗해요. 관리를 굉장히 잘 하셨고요. 또 미국 보트나 일본 보트는 이렇게 미끄럼 방지 패드 이런 식으로 다 작업이 되어 있어서 티그매트 깔면 좋지만 안 깔아도 미끄러지지 않고 관리하기 편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해서 코비아 21피트 워크어라운드 모델을 봤는데, 옵션들을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굉장히 다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트 상태도 너무 좋아요. 중고 보트라고 하지만 그래도 관리를 굉장히 잘 하신 그런 보트고요. 이 보트에 대한 문의는 요 위에 있는 핸드폰 번호로 말씀을 해주시면 되고, 처음에 이제 판매 가격은 5,500만원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선주님께서 어느 정도 협의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편하게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저는 멀미하는 선장 차보이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